SK그룹의 소재 화학기업인 SKC가 추진해온 필름 사업 분할 안건이 최종 승인됐다. SKC는 16일 서울 종로구 더 K 트윈타워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SKC는 앞서 올해 6월 이사회를 열어 필름 사업을 분할 매각하기로 하고 한엔 컴퍼니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조 6천억 원이다. 거래 대상은 SKC의 필름 사업 부문과 필름 가공 자회사 SKC 하이테크 앤 마케팅, 미국 및 중국 사업장이다. 필름은 SKC의 모태가 된 사업 부문이다. SKC는 1977년 국내 최초로 PET 필름을 개발한 데 이어 1980년 국내 최초로 비디오 테이프를 개발하는 등 국내 필름 산업을 선도해왔다. 하지만 SKC는 필름 사업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중심의 미래 사업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사 정관에 지주 사업이 추가되면서 SKC는 SK그룹 내 혁신 소재를 담당하는 중간 사업 지주사로 도약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C가 지주회사라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SKC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SKC에 대해 자산 기준 및 보유 자회사 주식 전환 가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지주회사 기준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SKC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지주회사로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스.